자, 그러면 요번에 뭐 계속 얘기하면 이제 공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우리가 오늘 뭐 당정청 회의가 당정협의죠.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뭐 숫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과연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정협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만 가구 플러스 알파 이러한 내용들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면 유유부지를 활용하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들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방향성 맞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민간 시장에 맡겨서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는 게 정말 민간한테. 중요하다. 예. 지금 현재 한 400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다 묶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있고 목동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허용해 주는 게더 빠르다. 지금 현재 뭐 세택이라든지 SH 공사 본사 그렇지. 건물이라든지 용산 예, 정비창. 용산 정비창. 지금 용산 정비창 아직 철도 다니고 있는데 그 그렇지. 개발되면 한 5년,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토지 수용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이제 전 국도, 그 철도청 땅이니까 그게 좀 쉬운 건데요. 상암에도 유유부지 있어요, DMC에도. 맞습니다. DMC도 있고. 태릉 골프장? 예, 태릉 골프장 있고. 태릉 골프장 외에는 그린벨트는 안안 건드리는 걸로. 건드리겠다. 너무 뭐 반발이 심하니까 아마 태릉 골프장도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요. 이 노원구 이 살기 좋은 공기를 다 이제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게 되면 없어진다. 녹지가. 또 노원구 상계동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만 일단 뭐 정부가 급하니까 뭐 밀어붙이겠죠. 태릉 골프장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이뭐 시뮬레이션을 보려니까 서울시에만 적정 주택 공급량이 연간 한 12만 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계획으로 하면은 아마 8만 개 정도를 지금 뭐 서울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세부적인 건데 그래도 한35% 그렇죠, 모자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집을 지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12만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5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내년에 5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이상 모자라는 거죠, 아직까지. 정부가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허가 나는 되고 입주가 하려면 5년 뒤나 6년 뒤가 되거든요. 아직 멀었다. 이게 공급 탄력성이 너무 어렵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짓는데 3년 5년이고요. 빌라는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빌라는 별로 선호 안 안 하거든요. 하지, 다. 안 하지. 아파트가 안전성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면 때문에 주거 여건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아파트 가서 55% 올랐고 빌라는 30% 올랐다 그래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거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값만. 아파트값만 이렇게 55% 올렸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근데 왜 김현민 그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11%가 올라오고 뭐 14%가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뭐 가장 낮은 수치로 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55% 올랐던 게 아파트 가격 아니, 기준으로 맞아요. 중위 가격은 맞습니다. 55% 올랐어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가격 매매 지수 뭐 그런 걸로 하면 또 억지로 뭐 14%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뭐 날수록 사실 뭐 15만 정도가 지금 더 들어오는데 충분히 강남권에 또는 뭐 서울 지역에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저는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지금 엄마 아파트가 한 3천 세대쯤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엄마 아파트가 제가 2000년도에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숙사를 줬어요. 직장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2억의 전세를 얻어줬거든요. 그게 지금 2억짜리가 20억이 된 겁니다. 그 열 당시에, 배네. 예, 10배가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야. 엄마 아파트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2억이었다가 20억이 되었고, 뭐그 당시 전세는 한 1억 5천, 1억이었죠. 뭐 저보고도 막 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 당시에 그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그렇지. 샀는데, 아이고, 그 너무 많아갖고 우리는 그거 안 오를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는 선배도 그 집을 한 5억 되니까 팔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안 오를 것이다, 안 거다. 오를 거다. 근데 이게 20억이나 올랐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오히려 우파 정부보다는 좌파 정부가 올랐을 때 집을 사야지 집값이 오른다. 그렇지. 저 예, 노무현 정권 때도 굉장히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죠. 그때는 90% 예, 맞습니다. 올랐으니까 노무현 주인가격이.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와서 집값이 더 많이 올랐고 박근혜나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5% 정도. 2008년 금융위기 나오면서 2010년도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고마운 건데 이 서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죠, 진짜. 집 없는 자, 집 있는 자로 나라가 이제 양분이 된 양분이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뭐 전월세 이제 보호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카운터블로 맞은 거거든요. 맞죠. 한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세입자 누구겠어요? 30대. 예. 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짜 힘찬 생애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막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냐. 정부가 그러니까 2 플러스 2로 4년 동안 이제 전세를 준다 그러면 4년 뒤에는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과거에 1 플러스 1, 1년 플러스 2년 전세를 올릴 때 27% 정도 올랐거든요. 전세가. 30% 올랐어. 사람들 네. 전부 다 그러면 2년 뒤는, 4년 뒤는 3, 40% 올릴 것이다. 전세 가격은. 그때 17명이 자살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런 임대료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아.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정부가 임대료 월세까지 얼마. 이제 정부 그 민주당에서 나오더라고 월세는 이제 얼마 금액까지 정해주자. 아 그게 저거 아닙니까 그 신고제. 예, 신고제로 해서 그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좀 알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뭐 행정수도 이전 예. 그다음에 이런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뭐 유기적으로 지금 잘 돌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로 우리 뭐 실수요자에게 쾌적한 우리 환경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누구도 안 가본 길을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번 공급 대책하고 행정 수도 이전하고는 지금 네. 뭐 어떻게 지금 뭐 같은 뭐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연관성이 지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왜 세종시로 옮기려고 하는가 하면 저도 세종시에 몇 번 가봤는데요. 이게 2시간 걸립니다. 운전해서 내가 가면. 가까운 거리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150km, 200km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당장 한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충청도 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호남에 민주당은 지금 호남을 다 먹을 수 있고 아니 부동산 이거를 정치로 야, 정말 이게 통합당은 경상도 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이 표를 잡아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거든요. 캐스팅 보트다. 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노무현 정권이 그걸로 맞죠. 예, 수도 이전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김종필도 손을 잡아서 충청도를 잡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효율성과 경제성으로 세종시를 절대 옮길 수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 계속 공약을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정부도 대통령이 다시 연장이 되려고 그러면 재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충청도의 표를 잡아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도 통합당 이지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반대해서는 민주당의 그 충청도 표를 잃을 것이고 찬성한다 그러면 또 싫어할 거니까 그러니까 통합당도 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원이라도 좀 하겠다. 또 통합당도 내놓고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표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뭐 우리 김 교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내가 좀 촉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 1년으로 보면 행정수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뭐 전세, 월세 잡고, 부동산 정책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축이 지금 조금 빈 듯해요. 이거 갖고 뭐 지금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 네. 세 번째 축이 촉이 왔어요, 제가. 뭡니까? 예? 네? 예. 하려고 그러다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난 그거 할 것 같아. 화폐개혁. 아, 화폐개혁요?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런 거 잡는 데는 지금 최고거든. 이거 뭐 그대로 단위를 낮춰놓는 것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고 있는 부분. 네.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부동자금들을 다 다시 회수를 하는 부분. 이랬을 때 이런 행정수도 이전, 네. 부동산 대책, 화폐개혁, 이 3박자가 가면은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화폐 계획은 정말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재촉이에요. 예. 재촉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아직 뭐 저도 그까지는 못 들었지만 아니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예. 아, 예.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죠. 네. 전 세계에 결제할 수 있는 그 달러가 70%고요. 그렇죠. 유로가 한 15%밖에 안 됩니다. 야, 뭐. 엔화가 한 5% 정도 되고 중국의 위안화가 2%.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달러다. 예, 그거를 예. 그대로 예. 한국 국내로 갖고 오면은 그렇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돈으로 이것을 시작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정말. 그... 아, 난 초기야, 내 초기. 아, 김정은 시대 때도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서 북한을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었던 경험이 납니다. 역시. 예. 딱 집어내신다. 그런 경험이 좀 생생한데요. 이것이 이제 숨겨진 자금, 부동 자금을 회수해내는 거죠. 지하 자금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실현을 할 수 있을까? 한 1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아, 지금 뭐 하는 네. 뭐, 지금 뭐 못하겠어요. 뭐 네. 국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적 가치를 지닌 이 주택의 흔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화폐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이 개헌까지 생각을 아, 개헌까지. 예. 예, 예. 이런 것이 아주 등거리 오싹해지는 이 장마철에 예. 생각들이 지금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린 따질 거는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뭐 법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아침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오후 2시에 예. 국회 본회의에서 증세 법안들을 통하죠. 예.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물타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옆에 이런 굉장히 잔머리 네. 아주 전술 아주 국지적인 전술 이런 거에는 능하지만 그것이 나와서 국가적 전략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저는 참 정부가 이렇게 정세하는 것도 정말 너무 가혹하게 한다. 이게 정세 세금을 올리는 것도 물가 인상률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2% 정도. 정세를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과거에 임대사업자를 정부가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임대사업자에서 공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년부터 6% 때립니다. 최고 세율. 막 수천만 원 나옵니다. 이제 5천만 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 하시는 분한테는 그래도 종부세 가급적 일관성이 없이 언제는 권유했다가 이제는 막아버리고. 그죠? 이제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내가 집을 팔려고 내놔도 빌라인데 안 팔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좀 도와주는 걸 해야 되고 물가 인상률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저도 갑자기 세금이 한 50% 올랐더라고요. 내가 집에 내 집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갑자기 이렇게 보유세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세금 얘기하지 마세요. 골쳐부지겠어. 하여튼 저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주성에 네. 정주월이가 입주를 했다. 소득주도 성장 속에 정부 주도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새로운 주민이 소주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